겉보기에 추어탕이랑 비슷한 색감이 네. 나네요. 아, 그러면 진짜 맛있겠다. 기호에 따라 야. 걸쭉한 거 좋아하면 네. 들깨가루 넣어서 아, 좋아요. 네, 무조건 넣어야 돼. 네, 넣었거든요. 넣어줘야 돼. 네, 넣었고요. 네. 더 걸쭉하고 이게 만약에 민물 생선이다. 네. 그럼 찹쌀가루도 좀 넣어줘요. 찹쌀가루. 찹쌀가루. 네, 찹쌀가루. 근데 넣었어요. 그래야 걸쭉지근하지, 네, 그렇죠? 넣었고요. 자, 여기에다가 우거지나 이런 네, 얼갈이나 이런 배추, 네. 배추들 좀 넣어주고요. 화면 보세요. 네. 아~ 야, 진짜. 진짜 네. 먹음직스럽다. 그리고 여기. 부추. 부추. 선생님, 부추. 부추 가득이니까 부추 많이 넣어줘요. 예. 기를 돋궈준다는 부추. 오, 이 부추. 여름에 꼭 야. 드셔야 돼요. 야, 진짜 예. 맛있겠다. 아, 그대로 예. 밥 말아 먹고 싶어요, 진짜. 아, 그러니까 밥을 넣으면요? 어, 그렇죠. 부추 가득 고등어 보양탕 죽이에요. 그리고 저는 산초 좋아하시죠? 산초, 예. 산초가 좀 들어가줘야 약간 향신료식 느낌이 들고요. 근데 추어탕에도 꼭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. 예, 산초 아, 별로 안 좋아하고 부추 좀 넣고. 넣으셔서 여기 다진 마늘을 마지막에 넣어주면 끝! 다진 마늘! 다진 마늘 있으면 다진 마늘. 여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또 이렇게 넣어서 예.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쑥덕쑥덕 난리 나셨어요. 예, 예. 그럼요. 예, 예. 자, 저렇게 해서 이제 고등어 부추 영양탕을 예. 우리가 예. 끓이고 있는데요, 선생님. 예. 고등어하고 부추 뭐 따로따로 스태미너 음식인 걸 알잖아요. 근데 네네. 같이 먹어서 어떻게 좋아요? 어때요? 정말 그 부추하고 고등어가 만나서 예. 착하고 건강한 보양 식재료로 상승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. 서로가 도와주면서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예. 부추는 정말 신진대사 원활하게 하면서 기운을 주는 식재료라고 하잖아요. 네네네. 고등어의 비린 맛을 부추가 확 잡아줄 수 있고요. 네. 또 고등어에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부족한 영양 성분이 있어요. 네. 뭐 비타민 C, 항산화 성분들 이런 것들 부추가 가득 넣어주면서 보양의 효과를 높이니까요. 네네.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보양식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아, 저도 식품 영양을 했는데 예. 사실은 부추 가득 고등어탕은 처음이에요. 처음 봐요. 이렇게 해서